03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폴더블폰 태블릿 롤러블폰 아이폰 웨어러블 LCD 스마트폰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E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은는 동사는 TFT 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있으며 플렉서블 OLED 스마트폰, 웨러벨용 원형 OLED 패널 등을 출시하고 있음 파주와 구미의 TFT LCD 및 OLED 공장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및 아시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기업 개요 -1985년 금성 소프트웨어 주로 설립되어 1998년 LG전자 주와 LG반도체 주 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받아 현재 TFT LCD 및 O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함 -파주의 TFT LCD 공장, OLED 공장 및 연구소, 구미의 TFT LCD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및 아시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제품의 95% 이상을 수출 -국내 10.5g 초대형 TV용 OLED 투자 및 6g 중소형 플렉서블 OLED 투자, 중국 광저우 8.5g OLED TV 투자 등 OLED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재무 -IT용 하이엔드 패널의 수요 증가에도 글로벌 TV,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에 따른 패널의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OLED 부문의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확대와 TV용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환급 효과에도 순이익 적자 저환 -F량 노트북 패널 공급 확대 및 아이폰 14 출시 효과가 기대되나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지속과 LCD 사업 축소 등으로 외형 회복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은 4조 88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8위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상장 주식수는 3억 5781만 5700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퍼은 23.21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6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88원이고 추정 EPS는 -2,38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36,1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7이며 목표 주가는 17,69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594억 원, -365억 원, 22,30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721억 원, -761억 원, 13,335억 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8번지 46%이고 유보율은 603.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6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85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0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3,650원이며 주가가 LG 디스플레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종가는 13,650원이며 주가가 LG 디스플레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LG 디스플레이는 거래량 352만 7,45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9,42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스탠리에서 53만 9,604주, UBS에서 45만 29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5만 2,800여주, 키움증권에서 33만 4,616주, JP모간에서 24만 6,200여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53만 5,719주, 키움증권에서 40만 3,19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5만 3,848주, JP모간에서 29만 2,500여 주, UBS에서 28만 8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